2020년 6월 29일 오늘은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날입니다. 33년 전 오늘은 민주화 선언이 있었 날입니다만은 2020년 6월 29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지고 일당 독재가 선언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을 강제 상임위 배정을 하고 18개 상임위 중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일반 선출했습니다. 관례상 합의되어 오던 13대를 포함하면 실로 30수년 만이고 그때는 합의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여러 차례 협상을 해봤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무엇이든지 국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법사위도 빼앗아갔고 전체를 다 가져가기가 민망했던지 8개 상임위, 7개 상임위를 가져가면 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던져놓았습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간 보셨지 않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 재심하자 무죄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자존심을 무자비치 밟은 며칠 전에 종전선언하자 남북정상회담 비준하자 또 위헌투성이로 가득 찬 공수처법 시행하겠다고 공수처장 임명하겠다 이 나라가 완전히 민주당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오늘 비로소 시작된 그 문이 열린 참으로 슬픈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얼마나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에 몸담고 민주당을 상대하고 있는 저들로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대한민국 헌정이 파괴되는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인 정책활동 그 다음에 이 실정을 알리는 데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상과정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치의 상징이자 견제와 균형의 요체인 법사위원장은 처음부터 빼앗아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완전히 국회를 마음대로 하면서 상임위원장 몇 자리 저들에게 주고 공범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장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에 오늘 보십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다 뽑아가고 하는 모습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힘을 합쳐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실상을 알리고 민주당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헌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 절박성을 간곡히 말씀드리니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독주,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국회 운영의 가장 중심에 서서 일당의 독주를 막아야 될 국회의장은 법과 추경을 내세우면서 권한을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하고 상임위 배정하고 상임위 명단을 심지어 미리 내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개원하면서 상대 당에게 상임위 배정표를 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9월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이런 국회의장이 있었습니까? 어떤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들이 꿋꿋이 지켜오고 중심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스스로는 의회주의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동의도 하지 않았지만은 일방적으로 뽑히고 난 이후에 한 일은 두고두고 의정사의 치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15일까지 추천해 보내라, 추경 빨리 하라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차 추경 보셨지만은 1년에 3차례나 추경하는 정부가 어디 있으며 추경 내용 보십시오. 말은 번들하게 방역해야 된다 하면서 방역 예산 얼마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경제 실패, 경제 실정을 돈을 풀어서 깨우려고 하는 그런 추경 아닙니까?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3일까지 추경하겠다고 합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35조나 되는 돈을 일주일 만에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그저 국회가 통법부고 거수기입니까? 어렵게 쌓아온 의회 민주주의가 의회 운영의 원칙과 관례들이 일순간에 무너진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저는 할 말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헌국회 이후에 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를 의장이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런 행태라면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 국회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부터 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참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정해갈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인한 저 희희낙낙과 일방 독주를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권력은 조금만 방심하면 오만하고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비록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허용하셨더라도 이제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당을 엄히 나무라는 것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르신들 오늘 수고하셨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셔서 나라의 장래와 우리 국회의 운명을 생각하시고 내일 다시 모이도록 하십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면목 없습니다.